세 번째 상담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졸업생 학생입니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2.83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경희대 간호학과, 나군으로 가톨릭대 간호학과, 다군으로 삼육대 간호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정시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했을까요? 저는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제가 학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 있는 대학교의 범위나 안정적인 정도를 알고 싶어요. 아,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그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으로 윤리와 사상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83등급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착잡해지는데요. 일단은 학생의 성적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수학 탐구 표준점수 합이 362점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누적 석차 100분위가 14.9%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100분위 합으로는 243점, 거의 동일하게 14.9% 정도 수준의 그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서울 시내 중하위권 대학에서부터 인서울 정도의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경우인데 이런 대학의 범위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상당히 대학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100분위 가운데 어떤 한 가지가 좀 더 유리한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점수대에서 무언가 유리하다고 딱 부러지게 보기보다는 대학별 반영식에 의해서 어떤 영역에다가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성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표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 362점대를 받았던 학생들의 동점자 평균인데요. 유불리를 판단해보면 국어는 마이너스 1점, 수학은 제로, 영어는 유리, 그리고 사회탐구는 마이너스 1점인데 등급간 형태를 보게 되면 아까 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서울시내 중하위권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2등급과 3등급대에 속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00분위 243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어는 마이너스 1.9점, 수학은 0.4점, 그리고 영어는 마찬가지로 유리하고요. 탐구 영역에서는 플러스 0.9점으로 표에서 이야기하다시피 표준 점수나 100분위 어느 영역에서 확실히 유불리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점수는 없고 또 하나 영역별로 거의 평균치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정시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학생 목소리 들어보니까 먼저 묻고 싶은 게 전년도에도 정시지원을 혹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서 해봤나요? 아, 아니요. 저 작년에 예. 수시로 6개 대학을 지원했고요. 정시는 재수를 바로 결심을 해서 지원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담 의뢰서에서 느껴져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간호학과를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3년제하고 4년제 중에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3년제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안 해봤고요. 되도록이면 4년제를 가고 싶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지난주에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모아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부스를 가는 곳을 보면 점수대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대나 홍대나 동대 같은 경우에 부스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국숭세단 라인업에 있는 성신여대나 이런 급간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분포표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권홍동 레벨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학생 점수 때보다 약간 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과밀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만약에 고집을 하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즉
나랑 같이 경쟁해야 될 학생들의 점수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간호학과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통학권을 벗어날 만한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질문 상황에서 미루어 보건대 간호학과에 대한 상당한 열망이 커서 예를 들어서 복수 전공 여부라든가 간호학과에 대한 전과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건축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의예과를 그 전공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조사를 다 미처 못한 부분을 감안을 해보더라도 학생이 한 번쯤은 그 각 대학의 교학과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기를 권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고집하자면 통학권을 벗어나는, 즉 서울 시내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두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백분위건 표준점수건 학생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식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배치점대에서 가장 비슷한, 즉 총량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점수를 순수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자면 A라는 대학에서 1점이 부족했지만 국어 영역에서 반영 비율이 낮았을 경우에 학생이 수학이 조금 더 유리했다면 수학에서 그 환산점 부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학생의 그 점수 구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배치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적정이나 소신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윤태용 선생님. 이번 주말인 29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될 텐데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원서 접수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정시 접수 같은 경우에는요. 1월 3일 18시 마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7시도 있고요. 그날 19시도 있고 20시도 있습니다. 요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넘기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가 그 시간을 착각해서 넘기는 경우들을 다수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원서 접수를 좀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학과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미리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직접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는 본인이 꼭 하시고요. 시간도 확인하고 또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가톨릭대, 삼육대 등인데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나군인 카톨릭대를 그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문계열을 독자적으로 뽑는 학교도 있고 자연계열에 속해서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카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수학 나형을 가지고 들어가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이 인문계열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총 16명을 뽑고요. 전년도 경쟁률로는 3.29대 1이었습니다. 점수로는 표준 점수하고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각 영역 특별 반영 비율이 3대 2대 2대 2로 분류가 되어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4점, 그리고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6점이 발생이 되니까 3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가산점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텐데 학생에게 한 가지 좀 염려를 해두는 점은 우리가 보통 이 점수대를 378점 정도로 배치점을 잡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권홍동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학과를 갈아타고 싶을 때 선택하는, 즉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을 비우더라도 학과를 선택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올라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생에 대한 성적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 시내 인문계열에서의 중하위권 대학의 그 배치점에 적절한 그런 성적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학을 생각을 한다라면 국수탄 평균 6%대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되므로 과도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제시한 정시 추천 대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성환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신한대 간호학과, 나군의 백석대 간호학과, 다군의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 공개됐습니다. 가군의 선생님, 신한대 간호학과 추천해 주셨네요. 네. 처음에 그래서 학생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무겁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간호학이라는 것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전철권으로 통학할 수 있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요. 모집 인원은 13명이고 전년도 입시 경쟁률이 10.9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백분위를 반영을 하면서 수학 가형에다가 자연 모집 단위이지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 영역을 한 개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탐구 영역이 영어나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영어는 학생이 2등급이었고 탐구는 한국사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대학이므로 학생이 탐구를 1등급을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수학 하나로 뽑는 경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정이나 약간의 소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학생의 동점자 평균 때 수학 백분위가 이 배치점 때는 약 86% 정도의 백분위를 가지기 때문에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를 1등급으로 대체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적정이나 소신 지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감안해 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특히나 졸업생이라는 점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둔다면 약간은 소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군의 백석대 간호학과도 추천해 주셨네요, 선생님. 네. 백석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35명을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이 6.29대 1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학생부 30%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학생이 간호학과를 수시로 썼다라고 하면 특별히 학생부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100분위 가운데서 탐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반영을 하고 국수형 가운데 택 2를 해서 40%와 4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의 그런 편차가 5점 차이이기 때문에 학생이 2등급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한 점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단 불리한 점이 있다면 수학 가형에서 10% 가산을 준다는 점입니다. 100분위에서 10% 가산은 정말 엄청난 점수거든요. 예컨대 학생의 점수에서 동일한 점수가 몇 점이 돼버리냐면 수학 가형에서 77%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배치점 상황에서 봤을 때는 223에서 228점 기준이지만 이 점수가 수학 가형 점수 기준이므로 동점자 판단을 했을 때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10점 정도는 낮게 보는 것이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백석대 간호학과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 강릉 원주대 간호학과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모집 인원이 37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4.55대 1이었는데 수능 100의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국어가 10%, 수학 가나형이 40%, 영어 25에 탐구 하나를 반영하고 20% 점수인데요. 영어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00과 95니까 5점 차이고요. 3등급까지도 5점 차이지만 동점자 평균을 감안해 봤을 때 학생이 영어 성적에서는 그닥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사는 5등급까지 100점이니까는 여기서부터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나군에서의 그 백석대학은 다르게 이 대학은 수학 가형에 10%를 주고 과탐에다가 5%까지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치점이 234점이기 때문에 학생의 점수에서 결국에는 가산점이라는 얘기는 학생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 점수만큼을 내려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신다면 이 부분 또한 적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다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합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전문대학도 전망이 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대학 정시간호학과 지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자격증 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문대 중에서도 나중에 가면 그 4년제 과정이라고 해서 그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간호학과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생이 마음에 드는 4년제 간호학과를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 방식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도 선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반영 점수 가운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설명을 들었지만 학생은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뭘 반영하든 총량에서의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모집군도 없고 지원도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삼육보건대나 서울여자간호대, 재능대, 부천대, 용인송담대, 수원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들로 선발을 하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20%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이라기보단 수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대학 홈페이지를 한번쯤 참고를 해보시고 정시 모집 기간도 거의 겹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살려서 꼭 희망하는 간호학과를 입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안성원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요. 제 진짜 제 성적대를 알길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했어요. 네, 희망지원 대학과 최종 모집 인원 또 경쟁률까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